네, 안녕하세요. 라이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상한학교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상한학교 체육교육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추가로 상한학교 가게 되면 모든 생도들이 몸짱인지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한학교 가면 모든 생도들이 몸짱인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상한학교 가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상한학교 가게 되면 모든 생도들이 약간 식스팩에다가 구릿빛 피부에다가 막 굽어뛰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고 나서 느낀 거는 이거는 약간 좀 케바케다. 근데 대부분의 생도들이 굉장히 몸이 좋지만 안 좋은 생도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았던 것도 경험해보고 좋았던 것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와 관련된 좀 재미있는 일화를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1학년 때 가입교 훈련을 끝내고 이제 무용관에서 이제 목욕탕에서 지금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말 거는 거예요. 자기도 1학년이라고 매출이라고 하면서 옆을 봤는데 몸이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막 뭐 식스팩에다가 얼굴도 잘생겼어. 그런 사람이 말 걸면서 막 몇 중 되냐고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5학년 선배더라고요. 5학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4학년 이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임관하기 전에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졸업식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랬던 선배가 저한테 장난을 친 거죠. 매출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배가 제 라인 선배더라고요. 네, 지금은 항공사에서 잘 계실 텐데 이 영상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먼저 1학년 때는 무도를 하게 됩니다. 무도로 가면은 태권도, 유도, 검도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과목을 듣고 1단을 무조건 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졸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몸치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1단을 땄으니까 대부분 생도들이 거의 100% 1단을 딴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교육만 잘 따라오게 된다면요. 기억에 나는 거는 1학년 때 무도는 이제 명예광장에서 이제 도복을 입고 집합해서 동기회장이나 동기회 부회장의 인솔 아래 이제 구보를 뛰어서 무용관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도복이 잘 막 땅에 막 끌리고 막 그걸 뛰면서 막 옆에 막 뛰면서 하여튼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렇게 힘들게 뛰어오고 가면은 이제 도장에 들어가면 쉬지도 못하고 바로 막 검도 막 발구르기 하고 막 계속 엄청나게 스파르타하게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1학년 때 그렇게 이제 무도를 하게 되고요.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기억나는 게 기계체조를 배웁니다. 이제 기계체조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기계체조라고 하면은 이제 막 링 같은 거, 체조 선수들이 하는 링 같은 거 배우고요. 마루 동작, 막 덤블링 같은 것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물구나무 서기도 좀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되게 못했던 기억이 나요. 기계체조 정말 진짜 몸치워가지고 진짜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민폐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은 크로스핏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는 되게 못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렇게 기계체조를 통해서 몸의 유연성이라든지 민첩성, 그런 것도 협응력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구기를 배우게 되는데, 구기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배구, 농구, 축구, 그 다음에 럭비, 그 다음에 라켓볼, 테니스,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인기 많은 건 일단 축구가 가장 인기 많았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라든지 라켓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 차는 거에 되게 소질이 없어서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고질적인 개발이어가지고 뭐 구기를 잘 못했습니다. 공 차는 거 다 못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라켓볼 좀 배웠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 럭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럭비 하면 막 피지컬이 중요하잖아요. 막 치고 달리고 그 다음에 몸싸움하고, 그러니까 단순해가지고 럭비를 되게 선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 테니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구기 과목 이외에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수영과 그 다음에 근력운동, 항공체력단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과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항공체력단련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배우고요. 대부분 약간 서킷 트레이닝식으로 진행되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서킷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그 에이스 센터라고 해서 상한학교 굉장히 좋은 체육시설이 있는데, 한 200평? 제 기억에는 한 200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막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체육시설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고 인바디도 있고 굉장히 막 시설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 때 그리고 에센터가 굉장히 새로 신축이 돼가지고 하여튼 갈 때마다 되게 감탄하면서, 어떤 헬스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모의 헬스장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막 태릉 선수촌 같은 느낌?
그다음에 벤치프레스도 막 두세 뭐 세트가 있고 하여튼 뭐 모든 기구별로 한 두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런 곳에서 체계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수영. 근데 수영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수영을 못하지만 좀 재밌어 해가지고 수영을 되게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제 사안학교 수영장 같은 경우 50m 레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3m 풀도 있어서 이게 국제 올림픽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거 되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0m 레인이어가지고 이게 공강 시간에 가서 하면은 이제 혼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도 없어 거기에. 심지어는 이게 50m 레인이기 때문에 가면 약간 무서웠던 기억도 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지금 이제 수영장 가면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한 레인에 막 계속해서 막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뭐 레인도 막 반으로 쪼개서 써야 되는데 그때는 막 수영장 막 공강 시간에 가게 되면은 그 큰 공간을 한 두세 명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되게 재밌게 해가지고 수영 CA도 했었고 네, 수영반 반장도 했어가지고 그때 라이프가드 자격증 땄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라이프가드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학교 커리큘럼 내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수영과 이런 체력 단련이 이제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생도들이 굉장히 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보를 뛰게 되는데 이 구보가 굉장히 좀 빡셉니다. 힘듭니다.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생도들이 이제 보충제를 항상 구매를 해가지고 각 생활관 내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이렇게 먼지가 쌓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생도들이 그 구매해놓고서 단백질을 먹으면서 몸관리를 하고 그리고 4학년 때 되면은 굉장히 다들 몸이 좋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안학교 체육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안학교는 전문적인 체육교육 기관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구기, 그 다음에 기계체조, 그 다음에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 내에서 생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몸이 젬병이고 몸이 몸치였던 저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안학교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처럼 몸이 안 좋더라도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없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가서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 지원을 주저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